네, 오늘 녹화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사실 아직 본격적인 얘기는 시작을 안 했어. 이거, 뭐, 게더링, 이 모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실제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슨 프롤로그 같은 느낌. 아,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은 이야기의 배경으로 깔고 가는 일들 얘기를 한 거를 프롤로그라 그래. 프롤로그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 좀 해보셨지요, 이거? 예, 그래, 해석한 거를 좀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은 채린이가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어쨌거나 그 전에 어디까지였냐 하면은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학교의 스케줄 변경에 대해서 뭐 불평을 좀 하고 있었어. 뭐 7명이 모였다 그래가, 7명이 모이는 바람에 대체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일일이 다 기억하긴 힘들지만은 뭐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이 친구들 주인공들 아니야. 하여간, 크리스 같은, 아니, 뭐, 일단은, 뭐, 처음에는, 뭐, 멜라, 아니, 크리스가, 야, 그거 어떡하냐? 했더니만 멜라니가 눈만 굴렸대. 그리고 나서는, 아나가 나타나서, 아나가 소리 지르면서, 막,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서는, 아, 있는 그대로가 좋은데, 왜 바뀌어야 돼? 라고 했더니, 피터도, 아, 그래, 이거 미친 짓이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만, 크리스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했는데, 조시는 불평불평.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 굳이 있다 그러면 한 캐리 정도? 캐리가, 그러니까 너 반대하는 거지. 에, 세상이 좀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고 해도. 라고 했더니, 뭐, 칼은 웃지 않았다. 학교에서 뭐, 좋아진 게한 번이라도 있었냐? 뭐, 이랬대. 그랬더니, 멜라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데? 우린 한번 시도도 안 해봤잖아. 라고 한 것까지 지난번에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린이가 다음 거 해석 한번 해볼래? I've had enough changes in my life already. 나는 이미, 문장 끝에 아까 이미라고 해석한 거 맞아. 이미 내 인생에 충분한 변화를 해왔어. 뭐, 가졌어. 뭐, 어느 정도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충분한 변화를 해왔어 쪽이 좀 나을 거야. 이 해보라는 단어 있잖아. 갔다라는 식으로 해석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자, 계속 합시다. 조시 interrupted. 조시가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멜라니는 그 학기 변경, 학기 제도가 바뀌었다 그랬잖아. 3학기 제도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 3학기 제도 변경에 나름 찬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만은 조시가 끼어들었대. And I don't want any more. 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가 좀더 나을 것 같아.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도 뭐 나쁘진 않은데, 더 이상은 원하지 않아. 뭐, 더 이상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 라고. 정확히 딱 잘라서 3학기 스케줄을 얘기한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건 내 생각인데, 거 보면은 앞에, 요런 친구들이 있었어. 크리스 같은 친구들. 크리스가 뭐한 친구였냐 하면은, 아, 크리스가 아니라 칼 같은 친구들이 뭐한 녀석이었냐면은 작년에 수업 3개에 F가 떠가지고 우리는 뭐 페일한다고 하지 않고 F 뗀다 그러거든? 수업 3개 점수가 미달이어가지고 3개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지. 아마 3학기 제도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뭐 1학기, 2학기 뭐 이렇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그럼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방학이 좀 길거든? 그 방학 동안에 계절 학기라고 다른 학기를 하나 더 운영을 해. 이건 꼭 들을 필요 없어. 이건 일반적으로 잘안 됐는데 1학기, 2학기 동안에 성적이 좀안 나와가지고 졸업 못할것 같은 그런 학생들 보충 수업하는 뭐 그런 학기가 또 있어. 여튼간에 그래서 아마도 이칼 같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3학기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자, 어쨌거나 간에, 조시는 불만이야. 아이씨, 인생이 이미 너무 충분히 많이 바뀌었다고, 더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자, 좀만 더 볼까? Everyone at the table knew what Josh meant.
맞아, 맞아.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이라고 해석한 거 맞아. 조씨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았다라고 한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듣기 힘들잖아. 이거 우리말로, 우리말 좀 의역을 해야 될것 같아. 조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로 좀 의역하는 게 나을 거야. 조씨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 이거 되게 영어스러운 표현이야. 한글에서 이런 표현 안 쓰거든. 그래서 조씨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조금만 더 볼까, 이거? His dad had left when he was a little kid. And he'd never gotten over it인데, 자, 일단은 and 앞에서 끊어졌어. 야, 이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친구구만. His dad had left when he was a little kid. 그의 아빠는 그가 어렸을 때 떠나버렸고 이혼했나 봐. 그는 결코 get over. 자, get over가 극복하다란 뜻이야.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결코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를 떠났고 어렸을 때 떠났고 결국에는 극복을 못했다. 뭐? 설마 아니 자기 때문에 떠났겠어? 아마 뭐 부부 사이 뭐 그런 문제겠지.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주변에서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혼한 부부 찾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떠버리고 다니진 않으니까 눈에 잘안 보이는 것뿐이야. 자, 조금만 더 볼까 이거? He was quietly angry about all the changes that happened in his life after that. 아, 그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맞아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 조용히 화를 냈다. 그러니까는 성격이 원래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집안 사정이 좀안 좋다 보니까는 주변에 뭐 조그만 변화라도 생기면 일단은 화를 내는 거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사실 학생들이 학생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뭐별 이유 없이 쉽게 막 화내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집안 사정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그치 뭐 사람이 뭐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 얘기. 자, 이거는 그래 넘겨가지고 나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This is just what I needed. 이것이 내가 딱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야. Carl said. 가리 말했다. Sinking down in his seat. Sink가 말이지. 왜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다? 어디서 듣는 말? Sink? 싱크대. 싱크대가 이거야. 왜 싱크대냐 하면은 물 빠진다고. 물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싱크대라고 하는 거거든. 싱크가 원래 가라앉다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그의 의자에 가라앉으면서가 의자에 푹 앉으면서. 아까 잠깐 이런 얘기했었지. 그 사막기 제도가 가장 필요한 게칼 같은 친구일 거라고. 자, 계속. 그래, 여튼. With my luck? 내 운을 갖고서라고 생각하자. 내 운을 갖고. I'd be stuck going to school in the new summer semester. 'I'll be stuck. Going to school 이거 going to school 이거 분사구문인데 새 학기에도 학교에 갈 거야라고 한게 내용상은 맞아. 근데 정확히 해석하면은
그 운을 사용해서 나는 여름 학기에, 새 여름 학기에도 학교에 스톡 ING. 아, 이거 학교에 가는 걸 고집할 거야 정도? 학교에, 그러니까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여름 학기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말이 지금 학교에 이렇게 된 거야. 1학기, 2학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 아까 계절학기 같은 거 생긴다 그랬잖아. 여름 학기, 여름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가 생긴 거야, 지금. 근데 아마도 학교에서 원래 일반적으로 계절학기는 안 나와도 되는 뭐 그런 학기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절학기 필수가 아니야. 그리고 돈도 따로 내야 돼. 등록금도 따로 내고 다녀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계절학기 필수 학기로 만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다른 학기에 수업 빵꾸난 F 뜬 친구들이 그때 복구할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 너무 많다고 했으니까 학생들 좀 분산해서 좀 배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럴 거면 선생님을 늘리고 학교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자, 좀만 더 볼까? Chris left and shook his head. 크리스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You think this is funny? 넌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 이거 우리말로는? 이게 웃겨?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는 수업을 추가로 더 들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친구니까. 아, 그리고 크리스만이 아니라, 아, 크리스가 아니지. 이거 이 투덜거린 거 크리스가 아니라 조시구나. 크리스는? 이러고 넘어간 거고. 왜 크리스는 아까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So what? 그래도 어쩌라고? 라고 얘기했던 친구잖아. 그러니까 뭐 바뀌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는 친구니까 그냥 웃으면 돼. 이러고 넘어간 거고. 조시가 지금 화가 나 있어. 조시 에스틴 스카울링. 이거 그러게 나도 잘 많이 못 들어본 단어거든. 스카울. 또아보다 노려보다. 아, 그래서 내가 뭐 많이 못 들은 단어구나. 내가 평소에 이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다야. 스카울 노려보다. 근데 문장은 힘에서 끝났잖아. 그리고 ing가 따로 돌아다니고 있어. 자,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했어. 우리나라 문법 체계에서는 중3 때 나가면 나오는 되게 막 어려운 문법 취급하고 그러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되게 여러 번 지나갔어.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거 투부정사보다 많이 지나간 거? 투부정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나간 것 같고, 동명사보다 많이 지나갔어. 말인즉, 어쨌거나 분사구문, 문장이 다 끝나고서는 지 혼자 분사,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ed가 따로 돌아다니는 거, 그 분사구문이라 그래. 얘네 해석은 그냥 뭐뭐하면서 뭐뭐한 채로 이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은 대체로 맞아. 거의 다 맞아. 그래서 너 이게 웃겨? 라고 조시가 물어봤다? 노려보면서. 조시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지금. 자, 그 다음 얘기, 자,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디까지 해석해왔을까? 아니, 우리 여기 끝까지 해석해봤니, 이거? 응, 아, 그래. 그러면 그냥 혜인이도 계속 한번 읽어보자, 혜인이가. Chris answered. 대답했다. I'm not laughing at you. 맞아. 래프가 웃다지만은, 랩애시면은, 이게 비웃다야. 왜? 크리스가 고개를 휘휘 저으면서 웃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맨 처음에도 So what? 그것도 웃으라고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크리스는 별로 상관이 없는 친구지. 뭐 불만인 친구들을 놀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알고 보면 여기에 뭐 나쁜 친구들은 없어. 그냥 뭐 성격 나쁘고 뭐 악당이고 뭐 그런 친구들은 없어. 그냥 상황 바뀐 게 적응이 안될 뿐이야.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적응이라기보다는, 괜찮은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7명의 의견이 다 달라. 대충 세 가지쯤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
야, 더 좋게 바뀔 수도 있잖아. 라는 친구? 아니면 크리스처럼? 바뀌든지 말든지. 뭐 그런 친구? 아니면은? 아, 씨, 왜 바꾸고 그래, 씨. 이런 친구들. 이세 부류로 나눠져 있지. 뭐, 칼 같은 친구들도 뭐, 이거 꽤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하지. 빵꾸난 거 때울 수 있으니까. 자, 계속 해볼까? I'm laughing at me. 나는 나를 비웃는 중이야. 자, 이거 사실은 문법상 틀려. me가 아니라 laughing at myself로 써야 돼, 문법에서는. 문법상으로는. 근데, 원칙이 그런 거지. 뭐, 원칙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나 자신을 비웃는 중이야. 하고, 나는 나를 비웃는 중이야. 이거 한글에서는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 한글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뭐시기 뭐시기 셀프를 쓰게 돼 있어.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지켜도 그만이야. 자, 계속 한번 볼까? Listening to you guys makes me think about how much I used to be like you. 아, 근데 이 친구 말이 좀 싸가지가 없는데? 맞아. 지금 해석이 되게 정확해. 자,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좋겠는 게, listening to you까지만 해석한 거거든. 사실은, guys 요거는 있잖아? 그냥 추임새 같은 말로 넣은 거야. 근데 사실 실제 영어에서는 나도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그럴 때는 이 guys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진짜 많이 써. 이거 욕, 원래 시작은 좀 심한 욕이었지만 더 이상 욕 아니라고 했지, 이거. 뭐 우리말로 따지면 무슨 무슨 놈, 무슨 무슨 새끼, 뭐그 정도 느낌. 뭐 새끼 정도면 솔직히 좋은 말투라고는 할수 없지만 솔직히 guys 너무 말투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니들 같은, 내 놈들 같은, 아, 내 놈들은 조금 심했다. 니들 같은 말 듣는 거는, 니들 같은 말 듣는 거, 이게 듣는 것이야. listening to가, 뭐뭐 하는 것,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니들 말 듣는 건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랬어. 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같았었는지. 자, 여기서 또 나온 문법 얘기 하나 지나갑니다. used to. 이거 조동사예요. 준조동사 계열이지만은 조동사예요. 뭐뭐 하곤 했다. 이거 would로 바꿀 수도 있어, 지금은. used to가 범위가 조금 더 넓은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니들 같았는지. 이 used to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아니란 의미야. 지금은 아니란 의미를 엄청 강조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에휴, 내가 얼마나 니들 같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 되게 싸가지 없게 한 거야. 그래봤자 친구들인데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아휴, 그래. 나도 옛날에 니들 같았지. 이런 거야, 이거. 지금 딱, 아, 말투도 이거보다 좀더 싸가지가 없었으면 싸가지가 없었지. 이거보다 더 예의 바른 말은 아니야. 그래. 야, 니들 보고 비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웃는 거라니까. 내가 참, 나도 예전엔 진짜 니들 같았었거든. 이런 거. 이건 무슨, 뭐, 노인네들이, 저기, 뭐, 애기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거? 애기들이 사고 치면은 뭐, 칠순, 팔순 먹은 노인들이나 할수 있는 말이지. 이게 무슨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할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바로 돌아옵니다. And now you're not? 아, and는 그리고가 맞는데 그러면이란 뜻도 있어. 명령문 뒤에 and면 그러면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렇게 들었을 거야. 뭐뭐 집에 가라. 아니, 일찍 집에 가라. 그러면 늦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찍 집에 가라. 그러면은 뭐 아니 뭐 일찍 나가라. 그러면 버스를 탈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으로 해석하는 게 명령문 뒤에만 그렇다고도 배웠는데 꼭 그렇진 않아. 지금도 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넌 아니다 이거지? 이제 너는 우리 같지 않다 이거지? 라고 한 거야. 이제는 우리들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구만. 그럼 너 잘났다 이씨.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You're fired back. 다시 말했다. 아, 맞아. 근데 이게 fire잖아. fire. fire 무슨 뜻? 혹시 아시는 분 fire. 이뜻 되게 많아.
공격하다란 뜻이야. 이거 반격하다란 뜻이야. 에, 파이어가 또 그거 말고 뭐 해고하다 그런 뜻도 있어. 사람 자르다. 그러니까 you're fired. 그럼 너 잘렸어. 뭐 이런 뜻이야. 당신 해고.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조 씨가 반격했다라고 하니까 조 씨가 사실은 반격한 그냥 단순 반격한 게 아니라 쏘아붙인 거야. 쏘아붙이다. 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말투 절대 예쁘게 안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크리스가 먼저 잘못했지. 말실수까지는 아니야. 이건 이런 거는 말실수라고 말할 게 아니라 크리스가 원래부터 싸가지 없게 말을 했으니까 조시가 거기다 대고 쏘아붙인 거야. 아 그래 니들은 넌 이제 우리 같지 않다 이거지. 조금만 더 볼까? Carrie looked at Chris suspiciously. 수상하게, 의심스럽게, 수상하게, 맞습니다. 수상하게 쳐다봤다. 뭔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갖고 뭐 의심할 거리가 뭐가 있냐 싶겠지만 계속 한번 볼까? You're the only one here who doesn't seem bummed about the new schedule. 유일한 원 이게 원이 사람이야. 유일한 사람이다. 주어가 유어지지. 너는 새 스케줄에 대해서 아까 해석한 순서도 딱 맞아. 새 스케줄에 대해서 bummed 이거 뭐 그냥 불평하다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거야 사실은. 불만스러워 보이지 안는 휴또 니은 받침이야.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법만 따로 얘기한 거야. 관계사. 관계사만 따로 얘기했던 거야. 요거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네가 새 스케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여기에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너만 불평 안 하네? 라고 한 거야. 계속 한번 볼까? Do you know something we don't? 우리가 모르는 something,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아? 라고. 생각해보면은 애들이 지금 뭔가를 좀 의심스러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지금 당연해. 왜? 교장 선생님이 미리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침에 발표해버린 거잖아. 지금 점심 먹으려고 모인 거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발표한 거야. 내일부터 3학기 제도예요. 여름방학에 나오세요.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열이 많은 거지,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당했는데 진짜 열받았을걸? 이제부터 방학 때 우리 수업해요. 라고 학교에서 방학 때 나오세요. 3학기 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 열받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이 받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발표하는 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학생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해. 자, 조금만 더 보는데 다음 거는 그래.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 Yeah, Melanie said, I'm her friend. 그래.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보면서라고 해석했습니다. 맞아요. 얘도 분사구문이야 이거. 사실 이거 지금 말투가 되게 지금 청소년스러운. 아 이게 사실 틴 버전이거든. 어쨌거나 원래 그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나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나 이거 있잖아. 누가 내 치즈를 치웠나지 뭐 옮겼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이거 원래 있던 버전이 아니라 14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 10대 버전이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말투는 당연히 원래 학생들이니까 10대처럼 했겠지. 근데 그거 말고 나름 나머지 설명하는 용어들 있잖아. 설명하는 표현들 있잖아. 그것도 10대스러운 용어로 바꾸는 거야. 지금 보면은 위에 범이란 말 내가 별로 설명 안 했지. 그냥 불평, 불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I, 요것도 지금 설명 안 하고 있거든? 왜?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글에서 쓰는 말들이 아니야. 그냥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나 쓰는 말이야. I'm on you. I'm eyeing on you. 라고 하면 내가 보고 있다잉? 이거, I'm looking at you. 이거를 I'm eyeing on you.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I'm eyeing you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은 뭐 어차피 I라는 말 자체가 자동사건 타동사건 상관이 없어가지고
I'm eyeing on you. 요거. 그러니까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I'm looking at you. 내가 너 보고 있다. 아니면 I'm watching you.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I'm eyeing on you. 라고 하면 쳐다본다니? 뭐 그냥 그런 정도의 말이야. 자, 그렇게 쓴 거야 지금. 영어는 명사를 그대로 동사로 써버리는 짓을 좀 자주 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라고 했습니다. What's up? 뭔 일인데?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한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참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인사말로 많이 쓰거든? 뭐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으니, 왓썹! 뭐 이런 식으로 왠지 모르게 주먹이라도 들이밀면서 얘기해야 될것 같단 말이라고. 그래도 발음도, 에이, 왓썹! 이게 아니라, 왓썹! 뭐이 정도쯤으로 얘기해야 될것 같은. 왠지 모르게 앞에 에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 뭐, 별로 질이 안 좋은 말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을 살려가면서 아까 앞에서 크리스가 또 왓! 이란 표현 썼었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썼었지. 지금 멜라니 말투도 비슷할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 What's up이란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쩌건데. 뭐 거의 이런 느낌이야 이거. 지금 얘기가 넘어가면서 지금 친구들끼리 지금 뭐랄까 지금 눈에서 지금 불꽃이 튀고 있어 지금. 말투가 점점 싸가지 없어지고 크리스도 지금 계속 시비 걸고 있고 멜라니도 그러니까 캐리가 크리스 보면서 야너뭐좀 아는 게너뭐너뭐 우리 모르는 거뭐 아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멜라니가 그래 뭔데? 뭔 일인데? 뭐 어쩌라고?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조금만 더 볼까? You're all Mr. Happy Guys lately. 최근에, 요즘, 맞아. 요즘을 해석한 거. 니들 모두 최근에 요즘 Mr. Happy Guy였잖아. Happy Guy야. 라고. Mr. Happy Guy?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한 놈씨.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니들 요즘에 기분 되게 좋았잖아.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니들 요즘에 뭐, 보니까 니들 요즘 기분 더럽고 좋더만, 뭐. 그냥 이렇게 지금 이것도 비꼬고 있는 거야. Are you in love or something? 넌 사랑에 빠졌냐? Or something? 아니면 딴 거? 라고. 니들 사랑에 빠졌냐? 아니면 뭐, 딴거 있냐?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는 멜라니가 지금 멜라니 말투를 다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면은 그럼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니들 요즘에 기분 좋았잖아. 연애질이라도 하냐? 이렇게 한 거야 지금. Or something이란 말이 말도 사람 되게 비꼴 때 쓰는 말이야. 든지 말든지 뭐 이런 별로 관심 없다는 거 보여줄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 뭐 연애질이든 뭐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연애 질적에 가까운 말들 니들 사겨? 그게 아니라 니들 연애질이라도 하는 거냐? 라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 연애라는 거안 좋게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 말투가 지금 그래. 그랬더니만 조금만 더 볼까? It's not that pretty sad. 아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고 라고 크리스가 말했다. 지금 크리스도 뭐 지금 좀 비꼬고 있었 아니 비꼬다기보다는 크리스는 막 위에서 막 까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잖아. 그랬더니만은 니들 연애하냐? 니들 사귀냐? 그랬더니만 아 그런 건 아니고 라고. 자 계속 한번 볼까? I guess things have changed for me since my uncle told me this story. 맞아. 내 삼촌이, 그가 come across, 갖고 온 거야. 그가 직장에서 온 거야. 퇴근한 거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갖고 온 거야. 그가 직장에서 갖고 온이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준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I guess. 그냥 이거 I guess 이말 있잖아.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내 생각엔, 혹은 뭐 아마도, 같은 의미의 좀 추임새야, 일종의. 지금 이거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다 보니까는 뭔가 추임새들이 자꾸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말투 싸가지 없게 하는 말, 그러니까 뭐 or something 이것도 추임새고, what's up 이것도 추임새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뭐 이런 것도 추임새고, 그러니까는 뭐 딱히 의미는 없이 그냥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 I get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어쩌면 상황이 바뀐 것 같아. 나에게는 for me 나에게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 지금 크리트가 잘난 척하고 있다 그랬잖아. 크리트가 잘난 척하는데 이유가 있던 거야. 자, 근데 뭔 잘난 척이냐면은, 왜냐면 언제 잘난 척이냐면, 삼촌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이래로 이후로 내가 좀 사람이 바뀐 것 같아. 자, 일터에서 돌아온, 아니 일터에서 직장에서 갖고 온. 자,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삼촌이 누굴지? 눈치 빠르면 삼촌이 누군지 알만할 텐데. 이 이야기. 이 이야기. 이 소설책 자체. 이책 자체. 지금 프롤로그라고 했잖아. 그리고 주인공이 4명 있다 그래서 쥐두 마리, 난장이 둘이 있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 얘기 이제 크리스가 해줄 것 같지 않아 이제? 이제 크리스 삼촌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썰을 풀어나가는 거야. 근데 삼촌한테 이런 얘기 들은 이후로 자기는 이런 변화에 좀 초연해질 수 있게 됐다. 초연한 것처럼 이런 변화에 막 흔들리고 그렇게 막 기분 확 나빠하고 그러고 막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기 삼촌 누굴까? 작가 이 아저씨. 그래서 전에 이책 읽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되게 막 뒷얘기들이 있었잖아. 이책왜 썼는지. 이 아저씨가 심리학자였다 그랬잖아. 지금 작가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 작가가 심리학자였다고. 심리학자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사였다고. 근데 정신과 의사면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 사이에 몇백 번씩 그 미친 사람들 볼거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 보면서 상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얘기가 이거였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크리스가 아마도 그 삼촌이 해줬던, 그게 이 작가가 해줬던 썰을 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계속 한번 볼까? 이거 마지막, 여기까지 한번 볼게. It made me laugh at myself. 내 자신을 비웃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비웃게 만들었고, and 다음에 look at이 2번, laugh at이 1번이야. 예전에 내가 그랬었던 것, 아까 유저스 얘기했었지. 내가 그랬었던 것보다도 다르게, stuff! 이거 사물이라고 해석한 건 나쁘지 않아. 원래는 짐덩어리, 뭐좀 아니면은 어디 구석에 꾸깃꾸깃 처박아놓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스터프라 그러거든? 근데 지금 사물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 그냥 세상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 그래서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비웃고, 그리고 세상을 좀 다르게 볼수 있게 만들었다. 내가 그랬었던, 옛날에 그랬던 것과는 좀 세상을 좀 다르게 볼수 있게 만들어줬다. 라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하자고. 그래. 녹화를 좀 이어서 해보면은요. 자, 그래요. 크리스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크리스가 아니라 이제 멜라니가 한마디 하네. 크리스는 뭔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잘난 척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었다 그랬지. 삼촌이 얘 들려준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이거, 아까 체린이가 봤었나? 그럼 나윤이가 한번 볼래? So, what's the story?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뭔데? 라고 멜라니아 아스크트. 멜라니가 물었다. It's called Who Moved My Cheese? 라고 불린다. 맞아. 그것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라고 불린다. 맞아, 맞아. 지금 이 글자를 옆으로 기울였잖아? 글자를 옆으로 기울인 이탈릭체라고 하거든? 이탈리아가 뭐 글자를 예쁘게 기울이는 뭐 그런 버릇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탈릭체라 그래. 영어로도 이탈릭이라 그래.
이탈릭 레터. 여튼간에 제목 같은 거 얘기할 때 아니면은 뭔가 강조하는 표현일 때 그럴 때 옆으로 글자를 살짝 기울이거든. 그래서 지금 제목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The group left. 그룹이 웃었다. 아, 일단은 제목이 누가 치즈를 옮겼어라고 했잖아. 사실 얘네들 고등학생이에요. 이게 무슨 유치원생용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용 뭐 그런 정도 그림책 같은 거라 그러면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요? 뭐 이런 제목들이 별로 이상할 건 없겠지만은 고등학생이 듣기에는 조금 좀 유치한 제목이라는 거야. 차일디쉬라고 할까? 차일디쉬 유치한이거든. 아기 애들 같은. 자, 여튼간에 계속 한번 볼까? Carrie said strange title. 이상한 제목이야. I think I'm going to like it. 내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더 정확한 해석이야. 좋아할 거라고가 아니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더 편하게 얘기하면, 아, 그거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야. What is it about? What's it about? 그거 뭐에 대한 거야? 라고 하는. 계속 한번 볼까? It's about these four characters who run through a maze looking for cheese. 자, 그것은 치즈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to look for라고 했을 거야. Looking for면은 이거 치즈를 찾으면서. 이것도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치즈를 찾으면서, 메이즈, 미로를 통해서 뛰어다니는, 이라고 했는데, 그냥 미로를 헤매는, 미로를 통해가는 이네 명의 캐릭터에 대한 거야. 라고 하네. 자, 계속 한번 볼까? The cheese stands for whatever's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한 것을 stand for?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징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앞에 살짝 지나가긴 했었는데 상징해라고. 자, 근데 치즈는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whatever라고 했어. 이거 어퍼스트로피에서 is야 is. whatever 뭐든지. 치즈는 너에게 중요한 뭐든지 간에 상징을 해. 라고. Like getting on a team, having a boyfriend or girlfriend, getting into college or getting out of school, and 다음에 finding a job so you can be free and independent, whatever. 라고 하네. 아유, 말이 좀 깁니다. 근데 뭐 말이 길어도 그냥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것뿐이라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된 거야. Getting이 1번, having이 2번, getting into가 get into가 3번은 get on이 1번이겠구나. 그리고 get out도 3번이야. get into, get out.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이 finding이야. 한번 해볼까? Like getting, 하나씩 해석해보자. Like getting on a team. 예를 들어, 팀에 가입하는 거. Having a boyfriend or girlfriend.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는 것. Getting into college or just getting out of school.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한, 대학에 들어가는 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거. Get out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학교에서 졸업하는 거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 and finding a job. 직업을 찾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해석을 약간 좀 틀리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에 이 문장. So you can be free and independent. 그래서 너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so가 so 대세 줄임말이야. 대세를 생략한 거야. 그리고 so 됐 다음에 어지간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왜안 지워지고?
쏟았다면 어지간하면은 이 뒤에 캔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뭐뭐 하 도로 뭐뭐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자유로울 수 있다가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 캔은 딱히 해석 안 해도 돼. 아니면 뭐 해석한다 그러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수 있도록 뭐 정도로 해석해도 되긴 해. 어쨌거나, 아니, 직업을 찾는 게 자유롭고 독립적이 되는 거냐 하면은, 뭐, 그래. 직업을 찾고, 뭐, 그러면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업을 찾으면은, 어쨌거나 집에서 독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독립적이 되는 거지. Whatever! 아까 얘기했지? 뭐든지. 그 뭐든지가 될수 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The maze is whatever you look for it. 아, where에 보구나, 미안. 그 미로는 아 이게 말이 좀 근데 아 이거 whenever가 아니라 wherever라 그랬어. 어디든지야. 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where 뒤에 ever가 붙었는데 이 하나 빠져 있어. 뭐이두개 붙이는 것도 좀 그래서 그래. 여튼간에 네가 그것을 찾는 어디든지이다. 그 미로는 네가 그것을 찾는 어디든지이다. 여기서 이시 뭐냐 하면은 요거 앞에 자유와 독립. 그러니까는 네가 자유와 독립을 찾는 어디든지이다. 어디든지든 될수 있다. 그 미로라는 거니. 그러니까 다음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본책에서 나오는 그 뭐 쥐들이 미로 돌아다니는 얘기라 그랬잖아. 그 미로는 네가 자유와 독립을 찾는 어디든지든 될수 있다. 어디든지든 상관없다. Like at school. 학교에서처럼. 학교에서처럼. 어디든지든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본책으로 아직 안 넘어갔는구나. 아직 얘기 안 끝났네. 자, 요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 이번에는 말이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줄게. 그러니까는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보는데 당장 첫 번째 단어부터 막힐 거야. CD. 이거 되게 중의적인 의미야. 그러니까는 뭐랄까. 원래 뜻은 당연히 치즈 맛 나는이야. 치즈 맛이 나는. 인데, 영어에서, 그냥 뭐라고 할까? 싸구려의. 혹은, 가식적인. 이런 의미로 쓰여. 아, 이게 이유가 좀 있거든, 이게? 아니, 뭐, 치즈가 뭐, 어때서 치즈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이 영은 미국의 역사랑 좀 관련이 있거든? 미국 역사라기보다는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혹시 알고 계심? 1929년 얘기예요. 1919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살게 돼. 유럽이 망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 미국에서 벌어진 전쟁은 아니거든. 미국 사람들이 참전은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 벌인 거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럽에다가 무기 팔아치우는데 좀더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무기 진짜 많이 팔았어. 어쨌거나 간에 무기 많이 팔아치우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갑자기 확잘 살게 됐거든?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은, 기술들이 엄청 발전을 해. 기술 공업들이 엄청 발전을 해.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 중에 상당수는 전쟁 때문에 발전한 거기도 해. 근데 어쨌거나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뭐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엄청 잘 살게 돼. 그러다가 너무 잘 살게 된게 문제야. 유럽은, 그 미국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유럽은 전쟁 때문에 완전 폭망해버렸는데.
미국 혼자 잘 살아. 그러면 미국에서 막 생산, 뭐 공장도 짓고 막 생산량을 막 늘리고 그러는데 이 물건 팔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왜? 유럽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아나 그런 나라들은 뭐 멀쩡했나? 아니, 뭐 아시아는 원래 못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혼자만 막 크다가 더 이상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는 갑자기 미국의 회사들이 하나둘씩 폭망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같이 망해버려. 그게 1929년에 있던 대공황이라는 사건이야. 그때 세계가 한꺼번에 폭망을 해. 그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나 하면은 거의 일제시대였잖아. 그것 덕분에 우리나라도 아주 된통당해. 왜? 망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면 일본은 어디서 그 돌파구를 찾을까? 우리나라에서 찾은 거야,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물자들을 다 긁어가가지고. 저기 한국이 털어먹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또 털어먹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살기 되게 힘들어져. 근데 어쨌거나 간에 대공황 때 미국이 엄청나게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실업률이 뭐 30%? 실업률 30%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 중에서 3명 중에 한 명이 백수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백제를 시작해. 사람들이 밥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빵사 먹고 밥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는 식량을 배급을 하기 시작해. 근데 뭘 배급했냐면, 야, 그래도 써도 준치라고, 미국은. 이를테면은 저기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같은 데막 음식 막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때 막 무를 배급했거든? 막 무로 빵을 만들어. 막 더럽게 없어. 영국도 한참 가난하고 그랬을 때빵 배고파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 배급용 빵이 정말 야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 싶을 정도로 더럽게 맛없는 거. 그런 거 배급했었거든. 물론 2차 세계대전 때는 스팸이 그렇게 많이 배급이 돼. 스팸 메일 있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야.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전해주는 스팸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뭐 그거 전쟁 배급 물자로 계속 쌓아놓는데 솔직히 맛없거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자꾸 쌓여만 가는 거야. 그래서 꼴 보기 싫은 물건의 대명사가 스팸이 됐어. 자꾸 쌓이기만 하고 꼴 보기 싫은 물건의 대명사가 스팸이야. 그래서 스팸메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치질하게 그랬잖아. 대공황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음식 배급을 해줬다 그랬잖아. 근데 미국은 진짜 썩어도 준치라고 돈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남아들다 보니까는 그 배급을 미트로프하고 치즈를 배급을 했어. 그것도 치즈도 절대로 그 뭐랄까 질이 나쁜 치즈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최고급 치즈.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치즈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 우리나라 치즈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든. 근데 뭐는 안 비싼가 모르겠는데 치즈값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 다른 나라에 한 10배가 넘어가 우리나라 치즈값은. 너무 심했어 그거는. 뭐 어쨌거나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 끝나고서 2차 세계대전 지날 때까지 미국 사람들 집에 치즈가 너무 많이 쌓여. 나라에서 계속 배급을 해주거든, 치즈를. 아, 왜 미국 음식들 보면은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가지? 맥앤치즈, 마카로니에다가 치즈만 와장창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면은 그 미국식 시카고 피자. 이게 반은 피자요, 반은 치즈. 아니지. 3분의 1이 피자고 3분의 2가 치즈야. 피자 두께 요만하면 치즈 두께가 이만해. 진짜 시카고 피자는 그래. 치즈, 우리나라 치즈 진짜 비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냐? 미국엔 치즈가 남아 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치즈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래. 유독 미국에서만 치즈는 개 싸구려 음식의 대명사가 됐어. 정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꼴보기 싫은 음식. 그래서 치즈 맛이 나는 이란 말을 싸구려란 말을 쓰게 된 거야. 그리고 가식적이란 말은 왜 쓰게 됐냐고요? 정부에서, 자,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치즈를 자꾸 배급했다고. 근데 솔직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만 좀 줘, 씨, 치즈 느끼해, 그만 줘, 이제 그만. 뭐, 그러던 판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들이 할일 한다고 티내려고 자꾸 치즈를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가식적인이라는 의미야, 이게. 아유, 그러니까, 아, 받기도 싫은 거 생색 내느라고 주는 거지? 요게 미국에서 치즈의 그 뭐랄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싸구려 음식 하면은 뭐좀 떠오르는 거뭐 있을까 요즘 뭐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이래저래 싸구려라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치즈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치즈 이퀄 싸구려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사운드 치즈라고 했잖아
조씨가 농담을 했다. 조씨가 지금 제목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라는 제목 쓰고서는 야 그거 치지하게 들리네? 라는 말인즉슨 일단은 아 왜 이렇게 유치해 제목이 뭐 그런 거기도 하지만은 야 제목이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 제목이 너무 싸구려 아니냐? 라는 말을 중의적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목 자체가 치즈래잖아. 제목 자체가 치즈라니까 와 치즈처럼 들리네? 라는 말인즉슨 야 개 싸구려 같다 제목이 제목이 너무 싸구려 같다 고등학생 입장에서 볼 땐 그래 보였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they all laughed 했던 거야. 그들 모두가 웃었던 거야. 자, 여튼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요? 예, 뭐 수업을 이제 슬슬 끝내겠다는 얘기겠지요. 뭐 여러분들한테 볼만한 시간을 좀 준다고 했지만은 뭐 그냥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한마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요. 자, 어쨌거나 다음번에 해석을 말입니다. 아이, 내니 비겐까지 해석하지 말고 좀만 더 뜨자. 한 페이지 더 써보실라우? 다음 페이지 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몇 페이지냐? 25페이지. 그래, 25페이지까지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once long ago, 옛날, in a far. 아니, 옛날 얘기인데 왜 다 이렇게 시작하냐? 옛날, 언제, 어느, 먼 나라에. 그랬대요. 하여간, 그랬답니다. 직접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십시다.